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5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들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가 4개로 들어왔습니다. 대박. 다섯 개처럼 보이는 4개. 네. 아이세라. 자, 일부러 저기 허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네. 아이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음부터 광고해주신 광고주기 때문에 자, 간판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구자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렇고 다른 또 광고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쌤 책 만드셨는데 거기 또 좋은 소식 있다고요. 아, 네. 아, 이거 꼭 저희 그 출판사 대표님이 말씀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서 거의 다 사셨대요. 진짜로? 진짜로. 1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잖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사셨어요. 그것도 잡혀요. 네. 여기서 산 게 또. 링크 어디서 타고 들어왔는지 유익 보이니까. 유익경로가 보이니까. 대박. 신기하다. 요즘 진짜 다 잡혀요. 다 잡혀요. 근데 우와. 너무 여기서 너무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네. 여기서 광고하면 일단 먹힌다는 제 책으로 증명하고. 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쫙 따라왔잖아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엠장기의 팬분들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 팬심이 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저 두 번이나 파고 넘어갔어요. 아, 진짜? 팬분한테 나도 밥을 못 얻어 먹었는데 우동집이랑 쌀국수집에서 팬이라고 혹시 김재원 선생님이냐고 저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엠장 기획에서 봤다고 밥을 두 번이나 계산 안 하고 진짜 죄송한데 제품이 떨어져서 해서 얻어먹고 다니는 거 돈을 주고 와야지 사고 다니셔야죠 돈도 많이 버시면서 책도 이렇게 팔았으면 아, 사고 다니네요 맞아 올해 네, 네. 더 많이 시켜놓고 와야지 맞아 직접 받을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저도 그 책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랑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네. 그래서 막 사진 찍어주고 하는데 이게 뭐 누구 건데 해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같이 방송하는 사람 거라더니 김재원은 알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역사 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지금 뭐 빵빵 뜨고 있는데 곧 추락합니다 이제.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원 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싸움 잘하면 일장 먹던 애들 놈들 오늘은. 아 싸움을 잘하면 일장 먹던 애들. 네네네. 그러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무신 정권 이야기. 아 고려로 다시 또 가든군요. 아, 고려 재밌어요. 야인시대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아 야인시대보다 여기가 훨씬 심하죠. 여기는 진짜 죽이니까요. 그러네. 야인시대는 서로 뭐 그런거나 있는 거지 여기는. 네. 야인시대는 못 쓰게 만들지 죽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못 쓰게 만들. 죽였다가는 큰일 나죠 그때. 네. 이때는 뭐. 하루에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이니까요. 아 잘 치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네요. 창군 잘 치는데. 아 짱이었을까요? 하루에 열몇 번. 하루 열몇 번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때 분들은 7척 이상이에요. 키가. 달라. 고려 사람인데 창석이보다 커요? 아니 7척 한 척이 30cm라면서요. 이게 조금 말이 많은데 7척이면 2m 10이야 한 척이 네. 이게 중국 황제 때마다 달라요 길이가 그래서 아마 23cm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좀 2척이죠 30cm면 안 되죠 네, 30cm 너무 크니까 아마 한 23cm 한 25로 생각하시면 네. 창석이 그럼 4척인 거예요? 아니, 저 1척 제가 30cm입니다 23cm면 아 그렇구나 제가 1척입니다 1척 장군이죠 다가오는 여름, 여름철 피부 관리가 고민이시라면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당김 없는 완벽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차원이 다른 맑은 세안 후 일주일에 한두 번 빙하 머드팩으로 모공 관리와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 피테라의 놀라운 효능 아이세라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관리하시면 이보다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는 없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맑은 빙하의 상징 아이세라가 지구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님들께 리유저블 컵 증정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아이세라로 피부도 맑게 관리해보세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세라 케어 솔루션은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 사실 처음에 좀 역사 프로그램에 화장품 광고가 좀 어울릴 것이냐 갖고 광고주분들도 고민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네. 흔쾌히 해주셨고 또 우리 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또 알고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분께도 그리고 구매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일단 두 선생님들도 이제 화장품 가져가셔서 써보셨잖아요. 네. 재원쌤은 눈에 띄게 좀 피부가 뽀얘졌어. 뽀얘졌어. 진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수면팩은 계속 쓰고 있고. 수면팩 진짜 쓰기 좋죠. 네네네. 네. 교수님도 잘 쓰고 계시죠? 네, 저는 뭐 나날이 좋아지는. 뭐야 비 웃는 거야 뭐야. 여기도 교수님도 배 교수님도 나르시즘이 좀 있으시죠? 그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잘 보면 몰라? 왜 몰라? 몰라.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프로파일링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선생님들도 열심히 쓰고 계신 소노코스 아이세라.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려도 안 써보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써보시라. 아, 이게 좀 저렴한 제품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순수하고 완벽한 커피, 헤브 빈 PP의 콜드브루 파우스트, 허클베리 핀의 모험 데미안을 소개합니다. 콜드브루는 비리다, 물려서 끝까지 먹을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빈 PP의 콜드브루는 산뜻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에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맛이 나거나 과일 맛이 나는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에서 나야 하는 모든 맛을 조화롭게 나고 나지 말아야 하는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모금부터 끝까지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드브루 하면 위생을 걱정하시는데요. 헤브빈 PP의 콜드브루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콜드브루 추출부터 출고하는 그 순간까지 위생을 신경쓰고 추출이 끝나고 무균 검사가 완료된 제품만 출고하기 때문에 위생 부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검색창에 파우스트 허클베리핀의 모험 데미안 콜드브루를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 환경부 재활용 우수 등급 받은 수분리 라벨, 그러니까 물에도 이제 분해가 되는 네. 그런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환경 오염까지 환경까지도 생각하시는 생각 착한 기업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그 라벨을 안 떼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대로 플라스틱 배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워크샵 갈 때 술만 챙겨간 게 아니라 저 파우스트 콜드브루 커피까지 챙겨갔습니다. 아, 섞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소주랑 또 타 먹기도 좋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먹고 싶잖아. 해장 커피. 맞아. 그래가지고 저거 잔뜩 또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저거 데미안이 좋은 게 저게, 디카페인이잖아요. 디카페인. 맞아요. 저는 하루에 한 잔 이상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디카페인은 그냥 계속 먹어도 되니까. 근데 맛도 디카페인 느낌 아니던데요? 네. 디카페인 특유의 그 맛이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진짜 커피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트 콜드브루. 콜드브루 특유의 비린맛도 없고 너무너무 잘 만든 콜드브루 커피니까요. 게다가 대용량이어서 저걸 또 희석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요즘 뭐 한 잔에 4천 5천 원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드시는 것만이라도 좀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헤브빈 PP. 헤브빈 PP. 외웠었던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헤브빈 PP가 무슨 뜻이었지? 과거분사. 그래. 광고에서도 이어져. 과거분사 알면 돼. 자, 여러분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브빈 PP의 콜드브루. 자, 파우스트 콜드브루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 면역력 관리의 필수품 흑삼입니다. 이제 흑삼도 스틱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흑삼은 9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흑색을 띄게 돼서 흑삼이라고 불리며 인삼과 홍삼이 갖고 있는 양리 효과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포닌 성분은 2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강남 청년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삼 코리아는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국내산 6년근 홍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과는 그 격이 다르다고 자부하고요. 한 달만 꾸준히 복용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흑삼만을 사용했습니다. MZ한기획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070-7757-7754 070-7757-7754번 전화 주는 분도 가능하시고 카드로 하실 경우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화 주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7757-7754 네. 흑삼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인삼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는 흑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흑삼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삼 안 드셔보신 분들이 좀 계셔서 혹시 선뜻 도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 거에 흑삼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K흑삼이 또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흑삼 건강 챙기시느라 좋은 것들 찾으시는 분들, 어르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자, 흑삼 코리아의 흑기력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070-7757-7754 였습니다. 자, 요 정확하게 시대를 나눠주신다면 언제쯤입니까? 고려 시대. 저희가 저번에 묘청 다뤘죠. 네. 그때입니다. 아, 바로 직후. 네. 인종 때. 네. 아, 서경천도 이야기 막 있고 그러던. 고려의 중기의 시작. 처음에는 지방 호족들이 좀 고구려를 잡고 있었다가. 극초기. 네. 극초기 호족들이 잡고 있던 걸 광종, 성종이 네. 이제 그 문벌들을 만들면서 문벌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 그걸 한번 묘청이 뒤집으려고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잡힌 시기입니다. 아. 문벌이 더 세진 시기. 자, 이렇게 문벌이 세진 시기에 어떻게 이 군인들이 득세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가 호족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말이 호족이지 살짝 말을 뒤집으면 지방 군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벌들이 세운 나라예요. 군벌들의 연합이 세운 나라가 이제 광종 성종기를 거치면서 관료제를 만들고 네. 문벌을 이제 좀 어떻게 정착화 시켰죠. 문벌 귀족 사회를.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래의 그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을 네.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에 대한 하대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무신이랑 문신은 올라갈 수 있는 계급에서부터가 차이가 나고요. 뽑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신은 과거를 통해 뽑히고요. 네. 무신은 시험 쳐서 뽑히잖아요. 그럼요. 싸움 잘하면 뽑혀요. 아, 그럼 1대1로 뽑힐 때부터?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싸움 잘한다 그러면 뽑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무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맨손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맨손으로 싸우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뭘로 만듭니까? 철. 쇠는데 그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건 또 거기에 대한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좀 그걸 했던 사람들의 그걸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무술 수련해 갖고 야 넌 내려가 봐라 이렇게 형태. 그러면 걔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기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할 수 있었겠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고려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진짜 스펙터클하죠. 스펙터클하잖아요. 예, 누가 정리해가지고 천추태후의 그 가계도를 정리했는데 누구의 엄마자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손녀자 누구의 친손주이자 엄청 보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국내 정치만 말한 거지 네. 사실 이때 계속 전쟁 중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금 사관학교 애들 뽑는 것처럼 시험 쳐가지고 애 똑똑한 애 뽑아가지고 걔한테 무술 훈련시키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애도 빨리 뽑아가지고 전쟁 투입시켜야 돼요. 아, 학도병 뽑아가지고 그냥. 네. 이런 좀 특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의 한계가 생겨요. 종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 말은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고 아무리 내가 진짜 막 정말 싸움 잘해가지고 막 전공을 엄청 올려도 최고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불만이 좀 쌓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 나가면은 총사령관을 못 합니다. 문관들이 해요. 싸움은 내가 다 하는데 지금 글쟁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거야. 화나지 그러면. 일종의 글쟁이지. 또 글쟁이라고 어떡하냐. 우리 글쟁이 섭해. 김재원 글쟁이 섭해. 앞에 시작할 때 글쟁이 책 많이 팔았다고 칭찬하고 시작했는데. 근데 글쟁이가 글쟁이들이 글쟁이 할 말이 없어. 이런 표현 자체 오랜만에 들어. 난쟁이자 글쟁이냐 했는데 여기 난글쟁이 투쟁이 더블쟁이 난글쟁이야 난글쟁이 쌍쟁이로 해줘. 근데 이제 글쟁이들이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군사 쪽에 바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전략가. 왜냐면 아예 그 과거 시험 중에 하나의 그걸로 병서 갖고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 전술에는 이 사람들이 밝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사령관을 시키기는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열이 받는 게 있었겠죠. 열이 받는 게 조금 있는 거죠. 게다가 네. 이제 그 묘청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문벌 사회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원래 그 재벌 2세 3세로 가면 애새끼들 또라이들이 맞아. 또라이들 맞아. 진짜 딱 그래요. 정말 딱 그런 진짜. 거예요. 이러면서 한둘씩 네. 왜냐면 이때 음서가 있거든요. 음서라고 자기 자식을 특채로 뽑아줄 수 있어요. 문신으로. 근데 걔네들은 스펙을 만들어주는 거지. 스펙 쌓기. 물론 걔네들도 보통 그 다음에 음서로 들어온 다음에도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특혜를 받은 애들인 거잖아요. 얘는 또라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배는 게 없어요. 그 묘총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하나 터져요 사건이. 요건 약간 전초전. 이 무신난이 터지기 한 30년 전입니다. 정중부라고 나중에 무신난의 네. 주도 세력이 되는 정중부가 네, 역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배운 인물이죠. 네. 정중부를 잠깐 그 고려사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해드리면 일단 키가 아까 말한 대로 장신이고요. 거구고 네. 눈이 네모났답니다. 네? 눈이 네모났다. 그 말은 아마 굉장히 매서움 조석 아닙니까? 조석. 상상도 못했던 드립니다. 야, 조석 조석. 조석이요. 걔 육각형이야. 걔 육각형이야. 보리보리한 눈. 네, 보리보리하고 눈에 아마 총기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눈이 네모났다. 그다음에 수염이 이마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키가 7척이고 사람들이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겼답니다. 간지나는 할배였네 어쨌든 보면 간지나는 아재. 이때는 아저씨죠. 이때는 아저씨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막 놀고 있는데 그 어떤 그냥 술자리였나 봐요. 놀고 있는데 김돈중이라는 젊은 이 지금 이 사람 정중부보다 품격도 아래인데 술 먹다가 이러면서 수염 태운 거예요. 할배 간지 수염을. 수염을? 네. 수염 태웠어요. 절대 성격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굿샤대기를 바로 김돈중 죽방 굿샤대기를 쳤다고 나와요. 귓방망이를 후려쳐서 쓰러진 거죠. 근데 김돈중의 아빠가 그 유명한 이제 김부식이었던 거죠. 삼국사기.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사기도 삼국사기인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주도 세력이 김부식이라고 김부식이었죠. 이때는 김부식의 세상이에요. 김부식의 세상이에요. 근데 김부식 아들 뺨을 때린 거야. 근데 그 사람 굿샤대기를 갈긴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김부식이 열받아가지고 이때 인종한테 정중부 이거 난리라. 근데 인종이 알겠다라고 하고 숨겨줘요. 몰래 숨겨주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왕된 입장에서 지금 문벌들이 너무 센 거예요. 인종이 그때 묘청한테도 한번 휘둘렸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금 한 3대째 내려오는 문벌의 너무나도 강함 이거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줄 때가 됐는데 그렇죠. 싶은 때였군요. 그래서 자기 측근을 키우는 게 결령군이라고 자기 그 무신들인데 자기 밑에 있는 무신들을 조금 친위 세력들을 조금 키웠고 그중에 하나가 정중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의 무신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처장 정도라고 지금 경호처장 정도인 거거든요. 결령 행수 네. 정호처장 그랬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고 뒤로 몰래 숨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 유야무야 돼요. 네. 근데 그 말에서 보여지다시피 아예 무신들이 이때 완전히 겉절이들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그 왕 입장에서는 약간 재는 거예요. 문벌도 있지만 얘네를 눌러주기 위해서 무신들의 힘도 조금 키워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정중부는 해주정 씨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주정 씨는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막강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추태후 때도 말하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그 고려의 중심 정권의 핵심이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나름 집안도 좋았네요. 집안 좋아서 정중부는 여기서 말하는 무신들은요 집안이 그런 게 없었어요. 뒤로 갈수록 무신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촉에 나오는 건 빵빵한 집안들입니다. 다 대신 문벌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밀린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종의 아들인 의종이 왕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종은 오히려 조금 주도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서경 세력들한테까지 손을 내밀 정도로 문벌이랑 초기에는 조금 그런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해요. 그다음에 자기 무신 세력을 쭉 키우고요. 자기 친위 부대들을 키우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됩니다.
워낙에 문벌귀족들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컨트롤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종이 선택하는 게 술입니다. 술과 파티. 이제 회유를 문벌들을 문벌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건 술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한번 그렇게 파티를 해가지고 문벌 애들이랑 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다음에 파티를 하면 또 막 서로 막 흥청망청도 할 거잖아요. 의종이 근데 이게 그게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얘네들 관리하는 진짜 그랬는데 진짜 빠져버렸구나. 진짜 파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주색이 빠져버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처음에는 이랬을 거야. 이게 파티를 열어서 얘네들이랑 친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계속 파티를 열면 얘가 아 얘 노는 거나 관심 있는 그냥 왕이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후뚜루마뚜루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심시키고 그 뒤에서 무신들을 키울 생각을 했겠지. 네. 처음에는 그죠? 그렇죠. 그런 의도였어요. 네. 잘 안 됩니다. 너무 그렇죠.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 실록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 센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논 거예요. 거기서 술을 먹어요. 아 선상 파티. 네, 선상 파티를 하는데 밤새 된 거죠. 밤새 한 거죠. 근데 이제 뭐야 딴 데로 옮기자. 봉현원 가가지고 저리 2차 가자 그랬는데 시종들이 미쳐 따르지 못하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다니까. 아 술 많이 먹여가지고 애들 술 먹였구나. 네 애들이 그냥 아 임금님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취한 애들을 정리하고 2차 월장 애들만 2차가 이렇게 되겠대요. 그게 이제 경호부대죠. 경호부대를 놓친 거죠 사실. 아~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아~ 경호부대도 술을 먹인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고주망태대도 아, 취하니까 야 너 왜 막 거기서 분위기 너 왜 빼 임마 이러면서 그래서 다 먹인 거지. 근데 점점 갈수록 술자리에서 무신들을 술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술 양이 부족한 거야. 술 양이 그리고 또 무신들이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무신들보다 등치도 크니까 점점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은 술 먹는 자리에서 호의만 하게 되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약간 싫어 기분 네, 나빴겠다. 따돌리는 듯한 느낌이 이제 계속 좀 아 그게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 좋 같은 네, 거 네.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술신 분을 누구 시키겠어요? 아 무신들한테 야 너 건강하게 잘 뛰어왔다 와. 술 가져와 술 더 가져와 이렇게 부축하는 역할만 하는. 근데 어느 정도로 먹냐면 임금을 못 알아볼 정도로 먹는 거예요. 분발. 그 정도 서로 취해갖고 막 먹다가 와. 아 오늘부터 저 형 해도 되죠 그래? 야 술자리에서 임금이 어딨어? 진짜 근데 그게 사례 나와 있어. 아 진짜로? 위아래를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을 정도로 연기가 점점 늘어. 국왕과 신료가 상하의 예를 잃을 정도로 밤낮으로 취하여라고 표현돼 있어. 이 말은 왕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술 먹을 때는. 근데 거기에 무신 쏙 뺀 거죠. 네. 밖에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임금이 취하면. 부축하고. 부축이나 하고. 야, 수많은 차지철들이, 아니, 수많은 옆에 차지철과 이 대결이잖아. 김재규들이 여러 명 생긴 거네. 그렇죠.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똑같네. 박정희 때가 되는 느낌이야. 반복돼. 바깥에 김재규만 한 20명, 30명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바보같이. 바보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걔네들은 술 먹고 있고, 밖에서 경호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플러스, 경제적인 것까지 힘들어집니다. 왜 경제적인 거예요? 하도 흥청망청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군인들한테는 군인전이라는 거를 줘요. 왜냐면 걔들도 월급 대신에 이제 네네. 땅을 주면 거기서 경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금으로 우리 나라 사랑 카드가 나라 사랑 카드 같은 거. 군인 복지 카드. 근데 그게 없어요 이제 문벌들이 다 뺏어가서. 이제 너무 가난한 거. 하급 군인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혔어. 그럼 들고 일어나죠. 당연하죠. 그런 거 계속 그런 게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부역의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민 업무? 네. 대민 지원. 대민 지원 같은 거를 이제 하급 군인들한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성 쌓고 그다음 묘청 때 어땠어요? 서경 또 거기에다 써. 그다음에 개경 무너지고 불나고 이러니까 그거에 계속 나가고 이제 축성공사 이런 데 계속 나가니까 막 얘네들이 미치는 거야. 완전 노역을 시켰네 그냥. 그렇죠. 그냥 돈은 돈대로 못 받아. 그다음에 아 우리 완전 우리 그래도 청와대 경호처인데 우리는 신부와 술 한잔 안 주고 그렇지. 컨테이너 박스에 다 가둬놓고 죄송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용산 경호처. 용산 경호처. 네, 용산 경호처. 근데 막 너한테는 술 한 잔도 안 주고 지들끼리 난 술 부축이나 시키고 돈도 안 줘. 그다음에 뭐 우리는 시다바리도 아니고 왜 밖에서 왜 이런 일이나 시켜 이게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우리 쿠테타라 한번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모의를 반란 모의를 하는 애들이 이제 이의방과 이고라고 하는 두 명의 네. 그때 결령행수 네. 이의방 얘네는 이제 종팔품인가 그래요 쩔이에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대 그 위관급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정도 대위 정도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대위 아무리 높아도 대위급인데 얘네가 어떻게 반란 일으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때는 교위라고 해도 교위 교위죠. 당연히 안 되니까 윗선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찾아가는데 몇 번 까여요. 몇 번 까였다가 하다 하다가 정중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기보다는 이때도 파티 이제 경호 경호를 하고 있을 때 네. 왕은 파티하고 있고 네. 경호를 하다가 정중부가 아 오줌 쌀까 그래서 오줌 싸러 가는데 정중부 오줌 싸러 가는데 이고랑 이유병이 따라가요. 오줌을 싸는데 문어 아 형님 아 이거 이래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중부가 그걸 듣고 바지 춤을 올리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한번 잡자. 이 모사 이 거사를 오줌 싸다 결정하는 거고. 아. 근데 정중부는 나라 한번 잡자라고 한 게 언젠간 하자라는 거였고 얘네들은 기약 없는 그래, 약속. 해자는 해란 얘기를 언제 밥 한번 먹자 한 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데 우리 밥 먹는 날짜 잡아자.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어쨌든 됐어요. 정중부가 정중부를 잡고 있는데. 되게 좋아한다. 정중부, 네, 정중부를 잡고 있는데 잡고 바지춤을 올리고 올리면서 그래 보현은 나중에 갔을 때 날 한번 잡고 하자라고 하고 이고 이의방은 오케이 우리는 설득했어 오케이 한 거니까 준비하자라고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드디어 그 보현은 사건이라고 하는 네. 그 사건의 그 날로 이제 가는 거죠.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파티해요. 왕이 또 파티하러 가자 그런 거. 아 근데 그 정도 놀면 좀 질릴 때도 되는데 얘는 너무 좋아한다. 아, 몇 년을 논 거예요, 그렇게? 거의 십몇 년. 그렇죠. 십몇 년을 계속 파티 말이 진짜로. 아니 하다 보면 왕이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 하다 보면 솔직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지겨울 텐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텐데. 아, 아닙니다. 이분은 그걸 연복정이라고. 파티하는 전용 공간도 만들고요. 여색도 즐겼어요? 아, 엄청나죠. 이제 파티에 여자가 빠질 수 있지. 아, 그럼요. 엄청납니다. 나중에 그 엄청난 분들을 다 이 무신들이 또 다. 아, 다 취하는군요. 취하게들. 아, 진짜 왕의 여자를 그렇게 다. 왜냐면 그렇지. 어차피, 뭐 뒤집었는데 예, 뭐.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연복정에서 놀다가 보현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가는 겁니다. 야, 2차. 2차 가자. 2차 딱 가는데 요때. 자 갑자기 의종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네. 야 잠깐 스탑 야 날도 좋은데 야 씨 거기서 우리 여기 수박히 하자 수박히 수박히가 뭐야 수박 무술 대결 오병 수박히라고 지금으로 맨손 격투 맨손 격투 UFC UFC 시키는 거예요 맨손 격투 술 먹고 수박히 하라고 쌈구경 하는 거지 쌈구경을 하자 이제 뭐 어떤 연구자들은 이거를 아마 의종이 무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했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고 왜냐면은 수바퀴에서 1등 하면은 특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니까 아니 왜 그 재벌 2세들이 다 맨날 그러잖아. 야 니네 둘이 싸워. 그런 거 이기는 놈 돈 준다. 그런 겁니다. 원터치에 돈 주게 이런 거지. 문신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고 무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무신들은 술 먹어서 야 누가 이기나 내기도 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다 근데. 근데 무신들 입장에서 여기서 1등하면은 또 특진이니까 이걸 그냥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리게 되는 거지 사실 그 더 먹잇감 하나에 이게 미끼 하나에 그냥 노리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수박히 경기가 진짜 막 극적으로 막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소웅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아니 뭐 무신들 중에도 할아버지가 대장군 있잖아요. 대장군이 이분 다 종삼품인가 그랬을 텐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정중부랑 거의 비슷한 급의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UFC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이소웅이 졌겠죠. 져서 아마 이날의 분위기는 그랬을 겁니다. 아 그만 탭치고 내가 졌어 이러면서 뒤돌아서 가는데 한루에라는 이 새끼만 미친놈이거든요. 이 새끼도 그냥 그런 거죠. 음소로 올라와가지고 그 재벌 이생 거죠. 악기 하나로 올라오네. 네. 갑자기 그 이소웅의 귀샤대기를 후려갈긴 거죠. 아 끝났는데.
끝나서 들어온다고. 너 이 새끼야 분위기 깨게 씨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뭐, 내가 너한테 걸었는데 뭐 이런 건지 알아 시켜 말. 야 이 새끼야 들어 빨리 더 싸워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귀샤대기를 때린 거예요. 판례는 문신인 거죠. 문신이고 20대일 거야. 20-30대 정도. 네. 야 근데 완전 드라마 영화다 이거. 스토리가. 귀샤 딱 후리 이송이 근데 딱 맞고 아무리 자기가 급이 높아도 품계가 높아도 문신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문신이고 이러니까 아씨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정중부가 개빡친 거죠. 내 친구를 안 그래도 우리 이제 보여랑 가면 뒤집을 건데 이런 너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문신이거니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품계가 임마 너보다 두 품이나 높은데 사과해 이러니까 뒤에서 그 이의방이랑 이고가 칼을 준비를 딱 합니다. 칼집을 잡는구나 이제. 형님 가요? 가요? 이러는데 정중부가 정중부가 거기서는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사료에 나와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 그래서 기다려라고 해서 다시 넣어요? 칼, 네, 다시 딱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드라마야 뭐야. 이게 개경이랑 좀 더 가까우니까 혹시나 여기서 쳤다가 누구 하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태자는 개경이 있으니까 네. 태자를 갖다 놓고 다시 왕으로 다시 해서 그... 이렇게 이거 뒤집으면 우리 이거 못 막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정중부가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럼 영리한 영리한 병리한 거네요. 네, 정중부 아니라 영리한 거네요. 그럼요. 정중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이나 이고가 김재규보다 훨씬 치밀했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야, 아니야 보현원까지 가서 딱 장악한 다음에 제껴야지 안 돼. 신중하네. 네. 아 중정이냐 육본이냐 약간 그 갈림길이랑 비슷했는데. 그래서 딱 넣고 딱 넣고 다시 보현원으로 이제 드디어 결전의 장소. 올라가다가 이방이나 이고한테 먼저 보내요. 야 보현원 먼저 가. 왜냐면 거기에는 그 이쪽 친위대 말고 다른 친위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보현원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지금 경호 미리 해놓는 걔네들이랑 말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말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포섭해놔. 그래서 이의방이랑 이고는 먼저 거기 가서 걔네를 포섭합니다. 포섭하고 정중부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쫙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보현원의 입구에 왕이 딱 지나가자마자 문 딱 잠그고 그때부터 죽여요. 아 문신들이랑 다 네. 왕도 쌌다. 아니, 왕은 아직 안 죽입니다. 왕은 들여보내고.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이다. 그냥 다. 썰어버려요. 문관에 탈을 쓴 자는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대박. 바로 이방, 이고는 할례부터 찾는 거죠. 이 개. 그 뺨 떼는 새끼, 이 새끼 죽여.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왕한테 막 뛰어가요. 할례가. 그런데 왕 앞에 있는 탁자 밑으로 숨습니다. 아, 그 차지철 화장실을 숨은 것처럼 열받는다. 탁자 뜯어갖고 왕한테 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왕은 취해 있고. 아니죠, 왕은 이제 이미 돌돌 떨고 있죠. 술 다 깼겠지, 술 다 깼겠지. 완전히 앞에서 팔 하나만 썰려도 술 깹니다. 술 깨죠. 술 깨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바로 왕한테 내놔요. 데리고 와 이씨. 야, 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자, 이제 이쪽은 보현원 쪽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누굴까요? 김돈중이죠. 그렇죠. 이 새끼도 이게 첫 번째 원흉이죠. 근데 첩보를 접합니다. 네. 이 새끼가 튀었다는. 아. 보현원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튀었대요. 그래서 이방 이의고는 엄청 쫄기 시작하는 거다. 야, 이거 좆됐다. 김동중이 또 이제 세력 규합해가지고 다시 이제 쳐들어오면 이게 그렇죠. 일이 커지니까 이거 태자한테 간 거다. 개경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 싸움이다. 마치 도토리. 야씨 빨리 가야 돼. 야, 레이스. 조금만 달려서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동중은 쫄아서 숨어 있었던 거. 아 생각보다 쫄보였구나. 네, 완전 쫄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새끼를 잡아다가 그 간호한테 아마 잡혔나 그럴 거예요. 노비한테 잡혀가지고 김돈중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뭐 의종이 이제 타일러 봐야 뭘 무슨 의미가 네. 있겠어요. 그치, 이미 전세는 다 넘어갔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그리고 의종은 거제도로 그 다음에 태자는 진도로 그 다음에 태손이 있었어요. 네. 걔는 그냥 죽입니다. 태손이 네,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를 네, 그냥 걔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한 거구나 최선으로. 진짜 실을 말린 그거네요. 네. 그리고 아. 와서 개경에 있는 문신들도 똑같이 합니다. 문간에 탈을 쓴 자는 다 죽인다. 어. 그래서 공식 집계로만 한 보현원에서 한 30명 그다음에 여기 개경에서 한 50명 죽였는데 그다음에 한 번 또 이 궁으로 옮긴 다음에 이 정중부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당연히 이제 제압당하죠. 그러니까 고 명목으로 또 죽이고 해서 못해도 문신들만 한 100명이 죽은 진짜 대숙청을 했네요. 아니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범죄에서도 그렇지만 이 많은 쿠데타들을 보면 사실 아주 큰 뭐 권력욕 이런 거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하대에서 시작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사실은 뭐 수염 태운 것도 수염 태운 거고 사실은 뭐가 이거 가장 그 사람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촉발이 되는 거죠. 아주 조그만 별거 아니게 지나간 말 한마디가 막 그 사람의 자존감을 엄청 상처를 맞아. 입혔다거나. 왜 그래서 기생충 보면 송강호가 되게 제일 열받았던 냄새, 냄새 너무 냄새잖아요. 그 사람이 각성될 수 있는 거는 가장 자극적인 거는 그런 거라 그래요. 그게 자기 자존심과 동일시되는 부분이었던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의종이랑 의종 아들은 보내버리고 의종의 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명종이 돼요. 명종. 네. 바지왕이 돼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을 아마 그냥 되게 바보같이 무신들이 이제 이 이후로는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무신들이 계속 바뀝니다.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는데 최충원 이전까지 이제 쭉 바뀌는 동안에 명종이 계속 왕을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 되게 바보같이 방금 말씀하신 그냥 바지 사장으로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봐요. 얘가 바지는 바지인데 뭐 하려고 했구나. 똑똑한 바지예요. 그래서 무신들을 자기 어쨌든 자기 쪽으로 유리한 애들을 계속 바꾸면서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무신 집권이 네, 그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무신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에 진짜 뒷배경에는 명종의 머리 싸움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충원은 임금을 계속 바꾸거든요. 네. 거꾸로 명종 있을 때는 그렇죠. 무신 집권자들이 바뀌는데 최충원 때는 반대로 임금이 몇 명 바뀌어요. 그러고 봤을 때는 명종, 주도권이 어디 있었냐. 그렇죠. 명종이 좀 애매했다. 아, 네. 왜냐하면 계속 명종이 경대승한테 뭐 밀질 내려 누구한테 밀질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한 바지왕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급진파랑 온건파로 나뉩니다. 다 비슷하죠. 급진파는 이고 이방 이거를 이제 기획했던 하급 무신들 얘네들은 다 죽여 더 죽여야 된다. 그냥 지방에 있는 무신들 문신들도 다 죽여서 아예 작살을 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온건파들은 이제 고위급 무신들 정중부 같은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거 문신들이 있어야지 나라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하면서 좀 갈라지는데 네. 초기에는 온건파 그러니까 정중부가 아무래도 좀 급수가 높고 이러니까 네. 말을 조금 들어주면서 속도 네. 조절을 한번 합니다. 템포를. 템포 조절을 한번 하는데 이고 이의방 중에 이고라는 애가 약간 또라예요. 미친놈이에요. 네. 잘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이고가 세구나. 역성행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의방이 이고를 제낍니다. 바로. 아, 넌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의방이 1차 집권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정중부는 조금 뒤고 일단 1차 집권은 이의방이 1차로 집권을 합니다. 정치를 이해한 거죠. 근데 이때 이고를 죽이는 과정도 싸움으로 해요. 아, 싸움으로? 이고가 문 딱 들어오는데 쇠몽둥이 들고 다구리 쳐가지고 다구리 쳐서 쇠몽둥이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의방은 이고를 쇠몽둥이로 린치해가지고 제낍니다. 근데 이의방이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뭐 난리죠. 얼마나 그랬겠어요. 의종이 또 놀기도 막 어마어마하게 놀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애첩들 의종의 애첩들을 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의방. 아 무신들이 이의방이 혼자다. 네. 왜냐면 자기가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까. 야. 자기가 왕이네 그냥. 그다음에 태후 의종의 태후 네. 태후의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야, 이 또라이네. 진짜 권력이 무서운. 네, 진짜. 왜냐면 이제 그거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아, 권력을. 내가 최고가 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게다가 이제 하급 무사였는데 네. 그 자리까지 그렇죠. 올라갔으니 네. 이 권력을 얼마나 누리고 싶겠어. 아니, 남자들 왜 근데 권력을 뺏으면 이렇게 여자도 뺏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아. 저는 뭐야 뺏지 진짜. 항상 몸 탈 거 같아. 권력 순위. 아니 안 들어. 너라고 다를 것 같아. 아, 그렇죠. 너는 남자들 취할 거야. 아 그런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이 의미인의 부인이 그런 비슷한 짓을 합니다. 아, 남자들을 갈아치우고. 왜냐면 네, 이 의미인의 네, 네, 부인도 뭐냐 평민 네, 출신이거든요. 역시. 역시. 네. 아 나는 지난주부터 느꼈지만 약간 고려가 내 스타일이야. 아 내 스타일 가고 싶어. 나는 만약에 과거 언제로 갈래면 고려로 가겠어. 고려는 스펙타클하고 엄청 스펙타클합니다. 뭐, 네. 나 아무튼 이유방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 형이랑 권력을 분점해요. 그 이준이라고.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싸워요. 권력 갖고. 둘이 싸우는데 이준이가 동생한테 욕을 해요. 너의 뭐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고 두 번째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욕을 한 이유방이 막 형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쿠데타인데 형이고 뭐고 없어 죽여버린다. 라면서 칼을 드는데 그 형이 도망가요. 그 형은 문신입니다. 네. 형이 도망가요. 근데 그게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칼을 자기 몸에다 그거 버려. 열받아서 이유방이? 네. 으아! 막 이러면서. 얘도 개 다혈질 또라이네. 네. 네. 형이 또, 으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칼을. 그 죽진 않죠? 아니, 죽진 않죠. 다행이다. 오. 으아! 이러면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뭐, 또 다행이야, 다행이야. 으아! 분해. 근데 둘이 되게 웃긴 건 얼마 안 있다 화해. 화해가. 왜냐면 문신 쪽에 인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그리고 결국은 다 자기 혈 쪽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꼈겠지. 하고, 그러다가, 정중부한테 재김을 당해요. 정중부의, 정중부의 아들. 정준. 네. 정중부의 아들한테 재김을 당해서 그냥 죽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비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아니고 썰고 썰리는 시대네. 근데 얘네들은 평생을 이것만 한 사람들이에요. 고수, 무슨 고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네. 영화 라스트 듀얼 보면은 거기서 그냥 재판도 싸움으로 하잖아. 그렇죠. 해서 이기는 게 신의 뜻이다. 그냥 싸워서 이기면 다 되는 거구나 그냥. 이제 정중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똑같아요. 네. 뭐 얘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아들이랑 뭐 서로 뭐 당연히 이제 뭐 집도 아주 호화롭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간단하게 그것만 들으면 되는 것 같아. 간호가 가슴 펴고 다녀요. 여기는 노비가. 그렇죠. 아 노비도 권세가 생길 정도야. 아 우리 노비가. 주인이 이 정도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의 노비는 좀 다른 거는 그 뭐라 그러나 무술을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좀 급이 있는 거죠. 이런 집안에 대장군 집안에는 사병이죠. 사병 일반 집사는 아니다. 예. 네. 그럼에도 계급은 낮죠. 신분은 노비예요. 근데 이 새끼가 비단. 비단으로 된 도포를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뒤집힌 거예요. 네. 당연히 이때 당시 그거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있어요. 네. 어 삐비 이리 오세요. 노비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내가 이 새끼야. 어느 집 노비인지 알아 이 새끼야. 얘를 패요. 해주 정씨 가문에 얘는 여기 고려 때는 그냥 까딱한 거야. 그냥 두드려 팹니다. 귓밤이 정도는 인사네 그냥 여기 고려 때는. 그래서 이 간호를 처벌하려고 그랬다는 걸로 정중부가 또 그 처벌하려고 하는 새끼를 막 죽이겠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횡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 정중부 집권 시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흐른 거냐. 그래도 한 10년 정도 흐른 거거든요. 무신 집권이.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위아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야. 위아래. 그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일본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 뭐 이런 거 없네 이제. 이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그럼 나는 슈바 내가 왜 노비야? 서로 막 그냥 개판이 되는 거죠.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나도 황제가 되게 이게 만적은 아니죠. 그건 이제 뒤에 일이지만 이때부터 이미 위아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요거를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은 무신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에요. 경대승. 그 사람은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 경대승은 청주 사람이고 아빠가 정이품. 높네요. 아, 저 아빠가 문인이었어요. 문인이고 중서시랑 평장사면은
지금의 부총리. 예, 진짜 높은 급이에요. 부총리. 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집안. 어. 잘 나가는 집안인데 이 사람은 무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거예요. 그 저 경대생은 문벌이기도 한지만 사실은 본인은 무인이었고 이 사람은 기반이 달라요. 기존의 무인들과는 기반이 조금 다릅니다. 무식한 무인들이 아닌 거.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의방 이고는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뭐 이의방 아 저런 씨 짜바리 같은 정중부 아 그래 저 사람은 조금 나은 줄 알았더니 저 아들이랑 저 하는 짓 그러니까 똑같네. 똑같고 저거 한번 제껴야겠다. 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이때도 또 주먹으로 싸운 거예요. 기다렸다가 친다. 라고 해서 휘파람을 불면 치러 간다. 휘파람 훅 밑에 있었던 경대승이랑 허승이라고 같이 이제 짠 애가 있거든요. 네. 담 넘어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허승도 결룡 출신이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정중부랑 아들 친 거예요? 그리고 네. 경대승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되고 그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 지방이 좋기 네. 때문에 주변에서 인심이 있었고 이런 거. 네. 문제가 뭐냐면 경대승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딱 잡았는데 경대승이 생각하는 고려의 정치가 뭐였냐면 복고입니다. 복고 레트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가자. 무신 집권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럼 다시 문신들이 집권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신들을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종이 머리를 씁니다. 명종은 누가 왕을 시켜준 거죠? 정중 아 저기 정중부랑 이의방 이고가 무신이 세워줬죠. 네. 명종이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복고?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정중부 제끼고 오더니 나 치겠다고? 이렇게 나까지 되네? 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애가 이휘민입니다. 자, 장원 선배가 계속 기다리고 이휘민 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종은 그렇게 바보같이 무능한 왕은 아닌 거죠. 물론 뭐 무능과 유능의 차이를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지. 뭐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어쨌든 자기 앞가림에 있어서는 그렇죠. 머리를 잘 썼네. 세력 관계를 잘 이용해서 생존했던 거죠. 이민이랑 얘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타기를 계속 시켜요. 명종이. 네. 이민은 어떤 사람이냐? 경대승과 양 극단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소금 장사. 어머니는 노비. 천민 출신이죠. 데려와도 아주 기가 막히게 데려왔네. 대단한 친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군인이 되냐면 깡패였어요. 진짜 그냥 깡패라고 나와요. 네. 사료에 그냥 깡패. 경주의 깡패. 경주 지역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깡패. 형이랑 같이 돌아다녀요. 경주통이었는데. 경주통. 근데 경주에 있는 그 관리가 광주 뭐 지사쯤 되 경주 한 시장쯤 되는 애가 하도 얘네 둘이 형제가 지랄지랄하면서 사람들 괴롭히니까 얘네 둘 와. 고문을 시킵니다. 고문을 시켜요. 다시는 까불지 말라고 형이 죽어요. 형을 여기 인대를 끊는다 그러는 거죠. 힘줄을 너무 사고 치니까 그래서 죽죠. 키가 8척이었답니다. 네. 이제 한 엄청, 190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형은 죽었는데 이의미는 살아요. 그렇게 질렀는데도 네, 살아. 이렇게 고문을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그거를 고문하던 애가 감동받고 군인 시켜준다. 야, 너는 야. 너는 난놈이다. 너는 난놈이다. 형은 죽었는데. 네. 형을 인대 잘라서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군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했었던 그 오병 수박희. 네. 이거의 1인자. 이의민. 맨손 네. 싸움의 1인자. 이거를 치면, 그러니까 완판치가 미치는 거죠. 완판치가. 야, 경주가 이렇게 싸움 잘하는 동네였어. 거기 뭐 청성대 관리 건 다. 완판치를 너무 다 잘하니까 의종이 얘를 특진을 계속 시켜줘요. 이때만 해도 벌견은 조용했나 보네. 아직. 벌견 아직 거기 순서도 안 왔어. 경주가 이때는 좀 잘 나갔으니까. 경주 주먹이 최고였네, 이때만 해도. 네. 그래서 네, 그 결룡군 쪽에서도 잘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쭉 올려주고 교위 정도? 그러면 중랑장이면 우리는 뭐 연대장 아니면 대대장 고등. 이 무신직 이 정변 때 사람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여서 이 고려사에 나와 있기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특진이 된 이유는 이 무신 정변 그날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장교가 없어 그래서 올라가야 돼. 이 사람은 싸움을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이때 잠깐 아까 정중부 때를 살짝 말씀 안 드렸는데 조의총의 난이라고 엄청 큰 난이 일어나요. 이거를 무신 집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좀 센 난이었거든요. 네. 그때 얘는 뭐 몇 명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뒤에 내 몇 명만 붙여.
아, 정예만 딱 들어가서 500 결사대란 얘기도 네. 있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수천을 쓸어버려. 약간 그 들어가서. 범죄도시 야. 마동석 같은 느낌인가? 그거 네, 그거 네. 그렇죠. 그거. 완전 여포지 여포. 네. 네. 실제로 그 결사대를 들어가서 나 그 진중을 흐트러 놓고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8명으로 300명을 죽였다. 그런 게 기록이 나와 있었는데 약간 부풀렸죠. 약간 부풀렸으니까. 아니요. 약간 오히려, 있으니까. 아니요. 이 사례는 아마 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결령 특수부대 정도인데 조이총의 난에 반란군은 그러니까 거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아 워낙 저기 급조한 약했다. 급조한 약간 일반인 학살한 그쵸, 것처럼 그렇죠. 급조한 군대기 때문에 양민 학살하듯이 했구나. 운도 좋았네. 그렇죠.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종이 이제 이위민과 경대승을 양쪽에서 놓고 재는데 경대승이 당연히 정권을 쥐고 있는 건 경대승이에요. 경대승이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음인이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졸라 웃겨요. 서로 공격할까봐 쫄아서 둘 다 밖으로 안 나와요. 아, 둘 다 세니까. 네. 둘 다 세니까. 와, 이거는 딱 대봤을 때 내가 이기겠다는 확신이 없었구나. 네. 그 다음에 경대승은 이때 20대 후반입니다. 진짜 젊은 애인 그쵸. 거고 이유민도 한 30, 4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둘 다 혈기왕성. 혈기왕성화 때 진짜 완판치로 서로 하면은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만 하면 이 새끼야. 너 진짜 너만 새끼야. 너 아유 내가 나 참는다 이 새끼야. 정말 그걸 계속해요. 계속 그걸 하다가 아우 맛있게 나 아우 막 이거만 존나 거 지금 굉장히 쪽팔리게 이유민이 먼저 도망갑니다. 이유민이 지방으로 도망을. 근데 되게 웃긴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유민한테 거짓된 정보를 던져요. 경대승이 죽었다. 그래서 이유민이 지방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개경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씨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전형적이다. 그쵸. 나도 쓰면 내 한 말 새끼. 근데 이거. 갑자기 그때 누가 하나 딱 찍어도 경대승이 아직 살아있답니다. 너무 쫄아서 도망가서 다시 지방으로 숨게 되는. 이게 서로 계속 그냥 섀도우 복싱만 계속 날리다가. 되게 웃기는 게 경대승이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에는 나이 서른에 꿈에 정중부가 나와서 그 놀래서 죽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경대승이 그렇게 죽었다. 자기가 정중부를 죽였으니까. 네. 그 꿈에 정중부가 나와서 이제 꾸짖다가 그거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상징가도 같은. 정중부를 이 젊은 혈기에 가서 꺾었지만 계속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남아 있었구나. 정중부는 이미 죽었지만. 근데 되게 웃긴 게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사료에 경대승이 죽자.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제 덕망이 조금 그렇죠. 있었구나. 그 전에 있었던 뭐 정중부나 뭐 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유민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덕망도 조금 있고 그나마 얘가 그래도 문신들이랑도 좀 지내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대승이 죽자마자 어떻겠어요? 이유민이 그렇죠. 살반났지. 옵니다. 이유민이 이제 와서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하는데 뭐 장난 아니죠. 이제 지 마음대로 이유민과 똑같이. 네. 지 마음대로 똑같이. 이제 하는데 이제 명종이 또 머리를 써요. 한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두경승이라고 또 무신 중에 한 명을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이때는 이유민은 안 쫍니다. 얘는 조금 아 자기보다 밑에야.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볼래? 네. 막 이러면서 막 비둥을 이민이 먼저. 진짜. 진짜 무시, 진짜. 정말 그 야만의 시대야. 진짜 야만의 시대야. 어떤 자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뽐내기에 내가 이와 같이 때로 눕혔소. 라고 하면서 벽을, 아니 그 기둥을 부셔요. 기둥을 부신다고요? 네, 기둥을 부셔 이민이 갑자기. 누가 내 앞에서 힘 자랑하길래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줬어. 이러면서. 기둥을 때리는 거예요. 기둥이 쩍 하고 부러지는 거죠. 네. 두경승 가만 안 했습니다. 나도 누가 내 앞에서 힘 자랑하길래 내가 이런 거 하나 보여줬어. 벽을 뚫어요. 벽을 뭐야 수수깡으로 만든 집이야 뭐야.
그러니까 서로 주먹자라 이거.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한번 수박히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애먼 주먹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 지면 쪽팔리는 일이 생기니까. 섀도우 그러니까 복싱들 존나 하는구나 계속. 네. 막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유미는 워낙 천출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있으면 강간을 했다고 해요. 아, 야, 이건 또라이네, 진짜. 네, 그냥 무슨 시장 바닥에서도 지나가다가 보이면은 어떤 술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취했다. 근데 그 부인도, 그 부인도 아까 말한 네. 그 부인도 남색을 밝혀서 네. 잘, 그 종이랑 노비랑 바람이 났었다. 잘생긴 노비랑 바람이 났다. 걸려요. 아, 전형적인 스토리네요. 마님, 마님. 그렇죠. 걸려요. 그래서 허벅지를 왜 올리느냐? 허벅지가 아닙니다요, 마님. 전형적이잖아 이거. 네네. 그래서 종도 죽이고 와이프도 쫓아내버리고 와이프를 이제부터는 수시로 바꿉니다. 아. 계속 바꾸는, 계속 바꾸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은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놀아도 네.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좀 야 니들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그거잖아요. 네. 자식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같이 해요. 이음이네 자식들도 같이 해요. 같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네. 그쵸, 아무래도. 자식들 별명이 쌍칼입니다. 뭐야 이제 갑자기 야인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명이 쌍도자. 쌍도자. 쌍칼이라고 써 있어요. 쌍칼 별명이 아. 쌍도자. 네. 똑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런 어깨 빵 여이씨 보고 잘하기 그러니까 이쁜 여자 있으면 강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다가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최충헌. 네. 최충헌. 최충헌이 아니고 최충헌의 동생이 등장해요. 네. 굉장히 우연한 사건으로 이음이 날아가거든요. 네. 최충수. 최충수라는 최충헌의 동생이 네. 비둘기를 키웠어요. 네. 이때 고려 시대에는 매랑 비둘기를 애완조로 반려조거든요. 반려조죠, 반려조. 메신저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미관용. 근데 그거를 이 쌍칼이 뺏어갑니다. 그냥 뺏어가요. 이쁘니까. 네, 이뻐서. 새가 이뻤었나 보네. 네. 그래요. 그래서 최충수가 너무 열이 받아서 얘네 이렇게는 안 된다. 얘네 한번 족쳐야 된다. 라고 하고 완전 존윅이네. 오, 존윅이야 존윅. 강아지 죽였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진짜 비슷합니다. 이 그거 하나가 촉발이 됐는데 물론 당연히 최충원의 집안은 잘 나가는 집안이긴 했지만 조금 몰락한. 네, 몰락이라기보다는 무신정권에서 역할을 했음에도 밀려 있던 집안이었어. 그것도 짜증 났는데. 네. 와 이제 내 애완 조까지 가져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충원이 싹 이음인 쪽 애들을 싹 사륙을 해버리고 내 동생 새 내놔 이 새끼들아 이게 야 고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최충원도 한 중랑장 정도 됐습니다. 연대장급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살이 된 거죠. 그렇게 쉽게 죽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이음인 집권이 한 10년 넘어요. 오랫동안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달고 달았죠. 네, 달고 달아. 불만 세력도 많았고 네. 최충원이 보기에는 아 저 근본도 없는 새끼 저거 혼자 뭐 진짜 근본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없고 최충원이 집권을 시작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네. 그 최씨 집권기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하니까 딱 이제 무신 정권 시기가 정리가 좀 됩니다. 좀 길긴 길었어요. 왜냐하면 짧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한 게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저 근데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변사도 아니고 이제 점점 스킬이 늘고 있어. 책 좀 팔리니까 신나가지고 연기 아니 박차를 가야 됩니다. 잘 팔릴 때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네. 유독이나 이때 사료가 굉장히 생생하고요. 네. 그렇죠. 대화체가 많아요. 사료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좀 그런 거를 섞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검사들이 지금 득세하는 세상에 오면서 이 검사들의 반란, 검찰의 반란 이래서 이 검사들의 반란을 무신정변, 고려시대 무신정변에 비유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려시대 무신들만큼 검찰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무시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거 비유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고려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근데 각각의 아, 또 또 또 해도 상관없어요. 뭐야.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각각의 집권자들. 재밌다. 한 명 한 명씩 이름이면 따라하고.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 뭐 정중부만 따라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영화로 만들면 한 막 27금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무인시대가 미니시대 굉장히 오래 했죠. 네. 네. KBS 드라마. 네. KBS 드라마 무인시대는요. 역사 연구자들이 극찬하는 그렇죠.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사극인데. 그거 한번 봐야겠다. 사료를 잘 활용하고 네. 잘 따라 나오네. 네, 상상도 했지만 네. 그 상상도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바탕하에서 고증도 되게 잘했고요. 굉장히 좋은 드라마. 그럴 법한 상상들이 더해진 드라마였다. 대작입니다, 대작. 158회네요. 네. 그지 지금 이 158부작 그것도 줄인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줄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축약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야, 그래 재밌네. 너무 재밌어. 그죠? 네. 오창석 씨는 어땠어요? 아, 저 너무 좋았고 늘 느끼지만 같은 집단 안에서 어떤 큰 권력을 가지면 결국 같은 집단 안에서 쪼개집니다.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단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름답게 연정하듯이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서로 하고 서로 권력 나눠갖고 그런 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명의 구심점이 사라지면. 그 권력을 준 사람의 뜻은 내가 이어받는다, 내가 이어받는다, 내가 이어받는다, 내가 이어받는다고 싸웁니다. 와. 1년 안에 일어날 겁니다. 서민 씨 어땠어요? 저요? 저 고려사 책도 하나 써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고려만 따로? 네. 약간 이런 대화체로 막. 아, 대화체. 무용담 해가지고.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서미도 나오는 거야. 네. 서미왈. 각주를 달아. 거기 또. 서미왈. 아, 글쟁이들이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글쟁이 됐어. 큰일 났어. 글쟁이들이 싸움쟁이들한테 꺾인 이야기.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사 대표쇼 그놈 마무리하고 저희도 다음 주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